BTS, 오징어 게임, 기생충 등 K문화에 힘입은 한류 열풍으로 인해 K푸드의 인기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식품업체들은 한식의 세계화를 목표로 해외시장, 특히 미국시장을 성공적으로 공략하면서 K푸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전통적인 한식뿐 아니라 한식화된 음식들이 미국 내에서 유행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CJ의 간판 한식 브랜드인 비비고는 미국 프로농구의 명문팀 LA 레이커스와 손을 잡으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LA 레이커스와 1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마케팅 파트너십을 맺은 CJ 제일제당은 LA 레이커스 최초의 글로벌 파트너 자격으로 유니폼 우측 상단에 비비고 로고 노출은 물론 전 세계에서 레이커스의 다양한 자산을 활용한 마케팅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된 겁니다. 비비고가 미국에서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제품은 바로 만두인데요. 중국식 만두인 덤플링으로 표기하지 않고 한국 발음 그대로인 만두, 만두라고 표기해 2020년 해외에서 1조 원 넘게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중 미국 시장은 4,200억 원을 차지하며 가장 큰 매출 성과를 냈죠. LA타임즈는 1억 달러 규모의 스폰서십은 적지 않은 비용이지만 LA 레이커스가 가진 상징성을 고려했을 때 그 이상의 홍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실제로 LA 레이커스와 글로벌 마케팅 파트너십 체결 행사에 이재현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CJ 제일제당 글로벌 비즈니스 담당 부장이 현업 복귀 후 처음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한국식으로 재해석된 핫도그 역시 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현지 매체 이터 뉴욕은 최근 뉴욕에서 한국식 핫도그를 맛보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폭스뉴스는 빵가루를 입혀 튀긴 후 설탕을 뿌린 한국식 콘도그 열풍이 유타주에도 불고 있다고 전했고 텍사스, 시카고, 버지니아 등의 매체도 코리안 콘도그의 인기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핫도그는 길쭉한 빵을 자른 다음 안에 소세지나 케첩 등을 넣어 만드는데요. 반면 미국에서 파는 한국식 핫도그는 기존의 미국인들이 갖고 있던 핫도그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튀겨진 빵 한가운데 막대기가 꽂혀있는 비주얼은 해외의 이목을 끌기 충분했고 이내 코리안 콘도그라고 불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한 핫도그가 단순히 빵과 소세지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치즈, 감자, 고구마 등 다양한 메뉴로 골라먹는 재미를 줌과 동시에 튀긴 음식을 소스와 함께 먹는 문화가 익숙한 미국인들에게 케첩뿐만 아니라 핫소스, 칠리소스, 머스터드소스, 스리라차소스 등 각자 원하는 소스를 골라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한인타운이 있는 LA점은 엄청난 수요로 인해 1인당 5개라는 주문 제한을 걸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래퍼인 카니비도 자신의 SNS에 코리안 콘도그를 구매한 인증샷을 올리기도 해서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풀무원의 경우 한국식 치즈 핫도그를 냉동 제품으로 만들어 지난해 미국과 일본에 1,000만여 개를 팔았다고 하네요. 에그드롭이라고도 불리는 한국식 계란 샌드위치도 미국인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음식 관련 매체인 드라이브 미 헝그리는 한국 드라마인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등장하는 한국식 계란 샌드위치를 소개하며 이 또한 한국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스크램블 에그, 햄 또는 베이컨, 치즈로 만들고 버터와 달콤한 소스를 뿌린 음식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아침에 계란을 많이 먹는 미국인들에게도 좋은 한 끼 아침 식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토핑 또한 아보카도, 데리야끼 바비큐 등 다양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이미 미국인들의 소울푸드가 된 한국식 치킨과 컵밥 등 정말 다양하고 많은 한국식 음식들이 현지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는데요. 한국인의 창의성과 국산 제품의 기술력이 한류 열풍에 더해지면서 한국식 음식은 해외 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한국의 음식이 더욱 대중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